안녕하세요. 오늘은 골목식당 창동에 와 있습니다. 창동의 지니피자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요. 오후 12시에 도착했는데 벌써 장사가 끝났다고 해요. 오전 10시에는 와야지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아쉽지만 파스타집을 와봤습니다. 그런데 여기도 이미 이렇게 벌써 장사가 끝났다고 해요. 점심 장사는 끝이 났고, 저녁 장사를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녁 장사는 한 3시부터 기다려서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방송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. 그래서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닭강정을 먹으러 왔는데요. 오늘 태풍도 오고 코로나에 경찰차까지 출동했네요. 사실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. 정말 방송의 힘이 정말 크네요. 닭강정을 1시부터 주문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 1시가 돼서 바로 닭강정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기표를 받고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. 저는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대기표를 받았고요. 그리고 또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서 닭강정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. 네? 아, 그래요? 그 저번에 한번 들렀다 가지 않으셨어요? 그죠? 총 3시간이 걸려서 받은 닭강정입니다. 고추 마늘 간장 닭강정이랑 마늘 간장 닭강정. 맛은 네네 치킨 양념 소스 맛이 좀 났고요. 치킨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. 맛이 되게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. 그런데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표정이 많이 안 좋네요. 그리고 공원에서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것도 좀 많이 뻘쭘했고요. 다음은 고추 간장 마늘 닭강정입니다. 적당히 매워서 먹기 좋았던 것 같아요. 맛은 60개 치킨의 고추 치킨 같은 느낌이 났고요. 이것도 역시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. 간장 마늘 닭강정에 고추만 살짝 추가된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. 고추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도 하나도 안 맵고 적당히 매콤한 게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소스가 정말 깔끔하게 맛있었고요. TV에서 마늘 냄새 뭐 이런 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안 좋은 맛들은 하나도 안 났어요. 그리고 한 3일 지나서 데워서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파스타랑 피자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닭강정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.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